네, 안녕하세요. 브리님. 네. 치킨잉. 닭날개? 치킨 먹고 싶다. 아침부터? 이렇게 오른쪽 백스윙 할 때 겨드랑이 벌어지시는 분들 치킨잉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고쳐야 돼요? 야 치킨이 진짜 예리한 질문이야 이거. 고쳐야 돼? 치킨잉? 기준이 필요해. 기준. 치킨잉처럼 보이는데 그냥 둬도 된다? 고쳐야 된다. 근데 예전에 우리 백스윙 영상 찍었을 때 프로들 사진 4명인가 이렇게 한번 올린 적 있었지? 네. 그때 백스윙 탑 봤어요? 탑 볼 때 어땠어요? 다 다르지? 거기에 치킨윙이 있었지. 이론적으로만 시선을 바라봤을 때는 치킨윙이 맞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둬도 된다. 자, 치킨윙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공이 안 맞으면 고쳐야 되고 공이 잘 맞으면 안 고쳐야 되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간 치킨윙이 되는데 약간 오른쪽 팔꿈치 약간 좀 들리는데 다운스윙 때 완벽하게 들어온다. 백스윙 이렇게 올라가는데 완벽하게 다운스윙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일단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고치지 말아보세요. 자, 두 번째.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치킨잉이 됐는데 내 몸의 피보팅, 이 몸의 척추의 어떤 회전이 기울지 않고 정확하게 피보팅이 됐다. 들리더라도 약간 피보팅이 정확히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안 고치셔도 됩니다. 왜냐면 치킨잉이라는 건요, 왼쪽과 오른쪽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백스윙 할 때 오른쪽 팔꿈치가 들리는 동작은 리버스 피보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들리는 게 치킨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킨윙을 무조건 다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무엇 때문에 치킨윙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피보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럽을 리프팅 된다고 해가지고 클럽을 들어 올려서 이게 치킨이 될 수도 있고요. 초보자분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치킨은 이거 놓고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 탑 올라가서 백스윙 탑 클럽 샤프트 이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치킨잉이 돼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죠? 크로스오버. 이런 분들은 첫 번째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내가 에이밍을 정확히 섰는지. 오른쪽을 많이 보신 분들이 클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치킨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섰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았으면은 이 오른쪽 치킨이 안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른쪽 치킨이 안 되는 연습이 간단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두고요. 왼손 밑으로 이렇게 한번 손을 껴보세요. 이렇게 끼시면은 백스윙 올리실 때 자연스럽게 오른팔 접히시죠. 이런 식으로. 오른손을요 그대로 왼손 밑으로 끼세요. 이렇게. 낀 상태에서 백스윙 시작하게 되면은 오른쪽 팔꿈치가 들리지 않죠. 근데 이 연습하실 때 제가 아까 세 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에이밍을 잘 썼는지 피보팅을 정확히 잘 움직이는지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 연습 하셔야지 원초적으로 그 문제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연습 하게 되면은 절대 도움이 안 되니까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원인을 찾으셨으면은 이거는 그냥 보조적인 연습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습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연습 스윙 때는 잘 나오는데 분명 공시 때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왼손 밑에 껴서 백스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클럽을 이게 원핸드 드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오른손 한손 갖다 연습하는 방법인데 여성분들은 한 손은 좀 클럽 잡기 힘들잖아요. 한 중간 정도 잡으세요. 아니면은 뭐 꼭 클럽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막대기 스틱을 가지고 백스윙 들어보는 거죠. 예, 네, 백스윙 드는데 왼손을요 오른손 팔꿈치 있죠 받치시고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는 접힌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오른쪽 치킨잉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할 때.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치킨잉 하시면 되는 분들 있지. 그것도 고쳐야 돼요? 이건 고쳐야지. 이건 고쳐야지. 무조건 고쳐야지. 여기는
beat to me like sap to a tree. It's in me, the rap happens to set me free. Instantly when the mic touch this MC, without the mic this MC feel empty. I'm telling y'all, it's the lyrical recipe, lyrical ecstasy. Hearing no less from me, I accept and expect no less than the